나오면 아이 제가 해봤자 모르겠어 나오고 있다 와 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냥 오줌 싸는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목소리) 남성의 흥분의 척도가 발기라면 여성은 애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체질에 따라 살짝만 건드려도 물난리가 있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애액이 부족해 윤활제를 써야 하는 여성도 있고 상상만으로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성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의 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물이 적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게 저도 되게 입체적이었거든요. 단면적으로 이 사람은 애액이 많다 적다라고 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물이 많아지게 해주는 그런 남자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남성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힘도 세고 뭐 시간도 적정하고 좀 화려한 체위 막 이랬던 경우도 있고 또 나를 잘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존중이란 선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이 해봤자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되더라고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고민. 이제 믿을 수 있는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 뭐지 손에다 써봤는데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박했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못하게 계속 작아지는 분들 있잖아요. 다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좀 앞에 나서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주저 없이 사용하시고 당당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액이랑 성적인 흥분도가 올라가면 질내 혈관망이 충혈이 되면서 요도구의 양쪽 5시, 7시 방향의 스케네셈과 질 입구의 4시, 8시 방향의 바르톨린셈에서 분비되는 투명한 유백색의 점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애액은 성관계 시 윤활의 역할로 성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관계 후에는 질내에 남겨진 분비물들을 청소하여 질내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답니다. 관계 시에 애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를 느끼시나요? 나오고 있다 라고는 진짜 엄청 나와서 흥건히 젖는 거 아닌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그냥 준비됐나 하고 슥슥 만져보면 알죠. 그러면 애액이 나왔을 때랑 안 나왔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진짜로 신기한 게 아예 안 나오고 정말 건조한 상태면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질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 뭔가 여기가 밀고 들어오는 게 되게 불쾌하고 애액이 안 나왔다는 게 단지 물이 안 나와서 아프다가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수도꼭지를 틀 수 있습니다 라는 팁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인 거 저도 알거든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화면으로 같이 야동을 봐보세요. 두 번째는 일단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내가 해보면서 관계 처음 시작을 주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상의 방법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런 섹시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질벽 지하에 무수히 깔려있는 혈관에 피가 평상시보다 10배가량 늘어나 질 부위와 그 언저리가 충혈되는데요. 이어 질벽의 미세한 틈새로 작은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게 되고 이어 진짜 땀이 질벽으로부터 펑펑 쏟아지는 흥분성 발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스톤 놀이를 대비한 손님맞이 꽃단장이죠. 그러니까 질에서 홍수가 나게 하려면 성기의 출혈이 필수적이어야 하고 그러자면 충분한 애무에다가 사랑이 넘치는 달달한 말이 있어야 신바람 나는 구판을 버릴 수 있답니다. 물이 많을수록 남자도 쾌감을 더 잘 느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체적 쾌감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만족시키고 있구나라는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흥분 지수가 100이라고 쳤을 때 몇 가지 와야지 이게 물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처음에 액이 나와도 피스톤이 별로면 마르거든요. 액이 나오는 그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저는 30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흥분 지수가 100일 때. 물이 많이 나오는 거를 내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완벽한 정제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을 하다 보면 그 끈적끈적한 물풀을 갖다 대는 느낌? 그런 기분이 나니까. 그럼 애무 중에서 어떤 애무가 가장 나를 좋게 하나요? 이건 다 비슷하지 않나? 그냥 입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 자극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촉감 때문인가? 물기 때문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다. 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남자가 이제 반응이 다르거나 그런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게 나오면 실망을 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진짜 흥건히 나와서 막 그러면은 좀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 물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남자도 느낌이 덜 올 수 있죠. 초반에는 쑥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는데 계속 물컹한 느낌이 이어지면 사정이 무뎌져서 지루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보통 남성분들은 성감이 떨어지니까 파워풀한 피스톤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방법이 아니면 사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남성분들은 질 압력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하는 게 좋대요. 자극이 적더라도 익숙해지셔야 해요. 여성분들도 상대방이 느낌이 없어서 못 살 경우에 충분히 애무를 해주고 삽입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이 많으면 관계할 때 잘 안 느껴진다 이런 거를 경험해본 적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없었어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흥분을 하게끔 노력을 하고 많이 나오는 날에는 흥분을 덜 하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연속으로 관계를 할 때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경우 있나요? 뭐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극이 혼합돼서 그게 딱 준비되는 것 같아서 여자도 반복되면은 많이 반응이 없죠. 할 때마다 시트 교체 필수 홍순여 vs 뚫리는 그 고통 러브젤 필수 상황을. 아 짜증나.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시트를 교체한다는 건 그냥 오줌 싸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전자가 낫지 않을까요? 뭐 빨래를만 잘 해준다면.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일반적인 자세들보다 최대한 질 압력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조여주는 자세들 있죠. 후배 위에서 다리를 모으는 자세와 정상 위에서 다리를 꼬아서 남자 어깨에 올리는 자세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피스톤을 천천히 하면서 압력을 느끼는 겁니다. 마찰력이 아니라 압력을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사용해서 먼저 한번 오르가즘을 확 느낀 다음 관계를 가지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관계에서 액이 나오는 게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일 거예요. 야한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물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떨 때 그래요? 애인 집에 갔는데 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서 한 경우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집에 오면은 항상 하게 되니까 몸이 학습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건가? 진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로 젊은 여성은 1분 이내 스프링클러가 작동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매력적인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상대라는 자극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뭐 1분이 뭐야 더 빨리 그럴 수도 있는데 너는 젊으니까 시작해라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물이 많은 사람은 좀 집에서 관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 치워야 되니까. 주변은 없고 그 생각은 한 적 있어요. 이불 빨래가 너무 귀찮으니까 밖에서 해치우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젊은 여성은 1분 이내에 스프링쿨러가 작동돼서 빨래판 같은 담벼락에 사랑의 물이 줄줄 흐르지만 폐경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질병이 얇아지고 위축돼 비교적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 들어도 성적으로 들뜬 상태를 반복시키면 질과 골반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매끌매끌한 분비물이 옹달샘처럼 나온다고 하니 제일 좋은 건 현재 파트너분과 우리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노력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여자들의 물 많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